전동 킥보드 팔 운동하기 최고입니다. 또 올라가야 돼. 안녕하세요. 이쁜 쓰레기 만들기입니다. 요즘 벚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오랜만에 전동 킥보드를 좀 타려고 하니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더니 내가 왜 이걸 사놓고 이렇게 될 때까지 타지 않았지 생각해보니 이게 엄청 무거웠었네요. 특히 집에 계단이 있다면 탈 때마다 이걸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동 킥보드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튜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손대기 제일 만만한 부분이 이 발받침대 같더군요. 두께 4mm의 이 거대한 알루미늄 판이 전동 킥보드 전체 무게에서 많은 부분을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걸 롱보드 데크처럼 만들면 많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분해해서 이 발판과 똑같은 형태로 9mm 자작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사만 풀르면 이 알루미늄 발판이 쉽게 분리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크릴판과 실리콘으로 접착이 되어 있어서 헤라를 사용해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무 데크를 만들기 전에 이 4mm 알루미늄 발판의 무게를 재어 보겠습니다. 12.6kg. 역시 무겁네요. 저는 9mm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하는데 보통 평평한 롱보드나 스케이트보드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이고 9mm보다 두꺼우면 너무 무거워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9mm보다 얇은 것을 사용하면 강도가 너무 약할 것 같아서 9mm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적인 듯 합니다. 그럼 잠시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만드는 것이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누구나 공구만 있으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세 가지 색으로 도색을 할 건데 데크의 반 정도는 이것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 그냥 투명 바니쉬로만 칠하고 나머지 반의 반은 아이보리 컬러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올리브 그린으로 칠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캘리포니아 서핑 느낌이 날 것 같네요.
최종 마감은 외장용 수성 바니쉬로 칠할 겁니다. 나무의 특성상 물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 번 꼼꼼하게 칠하여 줍니다. 나사 구멍에도 물이 침투될 수 있으므로 면봉을 사용해서 바니쉬를 구멍 안쪽까지 꼼꼼하게 마감을 합니다. 건조가 다 되었네요. 이제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데크의 무게를 재어보겠습니다. 840g. 알루미늄 발판이 12.6kg이니까 420g 정도 가벼워졌네요. 여하튼 나무 데크를 전동 킥보드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 펜더에 장착되었던 기존 볼트가 짧기 때문에 20mm 길이의 볼트로 대체하고 너트로 고정하여 줍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나요? 전 마음에 듭니다. 여전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벼워진 듯 합니다. 그리고 빛 때문에 나무와 아이보리 컬러 경계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나름 괜찮습니다. 이제 이쁘게 튜닝도 되었으니 밖으로 나가 벚꽃 휘날리며 기분 좋게 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 오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